기상할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기상할증 감시단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딱 장마에 맞춰서 감시단을 만든다 했고, 감시단이 지금 현재 현장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증거를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 건에.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라이더님들 뭐 다 아시잖아요. 비가 오는데 막 내려. 근데 중간에 살짝 비의 양이 줄어. 비가 안 오는 건 아니야. 양이 조금 줄어. 그러면 기상할증이 떨어져. 근데 또 그러다가도 비가 또 다시 많이 와. 그러면 또 기상할증이 쓱 붙어. 뭐 이런 방식으로 기상할증이 붙었다, 떼졌다, 붙었다, 떼졌다. 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커뮤니티에 막 불만과 이런 걸 토로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짜로 어떤 상황인지를 증거를 잡아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제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보이 들어오시면 그냥 제보를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실제 우천 상황이나 이제 온도가 33도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이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상할증이 붙지 않은 이 배달권에 대한 배달 번호, 영어 네 자리, 숫자 네 자리로 된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읽어서 영상에 함께 기록하시고 카톡방에 보내주시면은 제보 한 건당 감시단 실적 보상이 있죠. 커피 한 잔씩 쏴드리고 있고 바로바로. 그리고 누적 1위는 바디캠, 2위는 헬멧 블루투스, 3위는 라이더 유니온 배달 조끼. 이렇게 또 이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고요. 위로의 상품입니다. 네네. 위로의 상품. 우리가 이렇게 좀 수집하고 있다. 이 정도 좀 한번 다시 고개 들어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그 당연히 이제 배달과 관련된 개인 정보들은 당연히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쵸. 이것은 저희가 요 수집하는 건 우리가 노동청에 진정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기상할증이 안 붙고 있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즉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노동청이 조사해서 시정명령 내리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해서 우리가 노동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감시단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뭐 사례 한번 볼까요? 네네. 정말 좀 이런 황당하고, 이게 또 실제 겪으면 얼마나 이게 좀 열받습니까? 이게 열받는 일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감시단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체증 영상 이제 보내주신 게 있는데, 첫 번째 영상 하나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번호 0000B6FC. 동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라이더님께서. 배달 건마다 이제 달리 지정되는 이 배달 번호를 말씀을 하세요. 비 오는 상황에 이 배달권 지금 기상할증 안 붙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체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일에 기상청 상세관측 자료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고 그 시간을 찾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거든요, 라이더님께서. 이 관측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면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1시 13시 27분에 비가 내리고 있었음을, 중랑구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상단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강수 유무의 표시를, 유무 표시를 보시면은 이제 유라고 비가 오고 있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고 있음에도 기상할증이 미적용됐다, 이렇게 관측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증을. 네, 이게 기상청 정보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배민에서 기상청 데이터랑 배민 앱이랑 연동해가지고 기상청이 비 온다라고 하면 기상할증이 자동으로 붙는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왜 비 오는데 기상할증 왜 안 붙었어요? 라고 하면, 아, 그거는 기상청에서 비가 안 왔다고 파악해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 비가 오는 상황에서 기상청 데이터는 어떻나 라고 우리가 기상청 데이터까지 그렇죠. 확인한 거예요. 예. 비 오는 맞습니다. 상황, 그리고 기상청 데이터에도 강수 유로 돼 있으니, 돼 있는데 기상할증은 안 붙은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체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체불이죠. 네. 이게 단 일주일 활동했는데 이런 제보가 수십 건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끌어모으면 전국적으로는 무시 못할 수준의 양이 엄청난 체불액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이게 겨울에 문제가 돼서 여름에 이제 좀 시정하겠다 이런 배민의 답변을 받아냈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시스템은 네. 불안정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뭐 혹시 또 뭐 영상 지금 또 보여줄 수 있으시면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상활증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한참 내리다가 약간 소강 상태인데 근데 여전히 비는 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기상활증은 지금 안 붙은 상태고요. 네, 활증병이 없네요. 네, 네. 활증 내용 없죠. 이제 넘어가서 네. 기상청 관측 자료를 한번 보면 네. 오, 네, 여기 지금 활증 영원 돼 있고 네, 네. 픽업 시점, 아, 그 콜 받은 시점이 네, 네. 시간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고 네, 근데 네. 기상청 관측 데이터에서는 딱 그 제가 배달 완료했던 시간이 10시 4분인데 그때는 무로 돼 있어요. 무로 돼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당시에 비가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유무가 1분 단위로 막 달라져요. 1분 단위로 네, 분 단위로 네. 달라지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 이것은 기상청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비가 오고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기상청이 완벽하게 100% 다 잡아낼 수는 없으니 그러면 네. 회사에서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도 반영하여 그러면 현장에서 라이더가 제보하고 안 붙었다고 하면 제보하면 기상활증 확인해서 바로 붙이고 네. 그리고 못 받았다고 하면 보상 절차도 빨리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취지의 증거 자료를 또 확보한 겁니다. 기상청 데이터에 버젓이 남아있는데도 기상활증을 안 붙이는 점, 그리고 기상청 데이터마저도 완벽하지 않은 점,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라이더 유니온 대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공유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수요일에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위 노동청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서 강력하게 이 기상활증 문제가 되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좀 얘기를 네, 그래서 노동청에 저희가 네. 기상활증 그 진정서를 지난 3월 달에 네. 냈는데요. 계속 네.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 지연된 이유가 회사에서 그 작년 11월 건부터 해서 기상활증을 우리가 제대로 뭐 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막 확인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막 10개월도 더 걸려요. 막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있었죠. 자기들이 아무 문제 없이 기상활증을 붙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려요라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진짜 답이 없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기상활증이 어떻게 붙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노동청은 찾아간 거고요. 지금 여기 뭐 그 오늘 네. 이제 동영상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제가 찍은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네, 네. 제가 직접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데 비 엄청 와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기상청 들어가 봤죠. 강수 유로 돼 있어요. 근데 네. 배달 내역 보죠? 기상활증 네. 안 붙어 있어요. 예, 또. 그거를 노동청 이 근로감독관 분들에게 직접 여기 우리 김지우 사무국장님이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보여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노동청 근로감독관님들이 네, 문제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죠. 진짜 뭐 참 이걸 입증하려고 진짜 우리가 쇠가 빠질 고생을 합니다. 네. 예. 아무튼, 그래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도 이제 인정한 한 부분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네. 계속되는 것은 네네.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 노동청에서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고 네. 기상활증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시스템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해라 네. 라고 우리가 요구한 거고 네. 적어도 14일 내에 2주 정도 내에 이것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배민도 규탄하겠지만 노동청도 규탄할 것이다. 네. 그나마 있는 아무 법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단체 협약에 기상활증 주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해봐야 네. 뭐
시? 네. Sorry. 해봐야 그것도 네. 천 원, 건당 1,500원인데 네. 그거 안 붙이는 그런 네. 날도둑놈들 같은 이런 양아치 네. 행위를 그냥 두면 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차마 표현하기 힘들어.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기상청 이 기상할증 가지고 거시기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기상할증만 또 안 붙이는 게 아니죠. 예. 아, 우리 저기 유튜버 우리 쭈구리님도 방송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과적 보상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조차도 네. 과적 보상도 추가 배치하는 거, 예. 음료 열세잔 너무 막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우리가 노동청에 쭉 설명을 드렸고 그건 나중에 증거 잡히면 다시 한번 오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소한 적어도 그나마 약속한 것들은 지켜가도록 만드는 이런 투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네. 말씀 그렇죠. 뭐 댓글에서도 네. 얘기하시지만 기본 운임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네. 해야 우리의 운임과 관련된 여러 기준이 확립되어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기상학증 우리 싸우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이 체불 문제에 대한 진정권 고발권을 빠르게 좀 종결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영등포에 또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단히 라이더 유니언 입장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이 뭐 이제 뭐 과적 추가 배차 아까 얘기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라이더 유니언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배민 사측에서 공식 보상 창구 앱상에 좀 개설해야 된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지금 뭐 되게 그 뭐 구글 폼 같은 되게 그런 허술한 걸 통해서 기상할증이 안 붙고 있어야 이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도 기상할증이 안 붙는다 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된다. 이 입장도 좀 전달을 했습니다.